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관 개혁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파행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열린 오늘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법과 원칙은 실종된 채 난장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기총 사상 처음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실행위원회를 진행했다는 오점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심상치 않을 것이란 예상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는 법과 원칙이 실종된 난장판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한기총 사상 처음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된 가운데 회의실 입장까지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각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난데없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자 거친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직원이 와야지 직원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용역들은 가란 말이야 용역들!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는 특히 각 교단에서 파송된 일부 실행위원 명단을 집행부가 임의로 바꾸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장 통합 측에서 파송된 조성기 사무총장과 최삼경 목사의 실행위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실행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자, 금속 사찰위원 최삼경, 조성기 두분 목사님은 나가세요. 이에 대해 예장 통합 측은 교단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파송한 실행위원을 한기총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이 회원이 교단인데 회원 교단에서 실행위원을 파송하는데 왜 한기총에서 제안을 합니까? 또 예장 대신총회와 합신총회 등 4개 교단을 행정 보류한 한기총 임원의 결정에 따라 4개 교단 실행위원들은 입장조차 하지 못해 큰 반발을 샀습니다. 특별히 한기총 정관 15조 8항에 의해서 4개 교단의 행정 보류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진행위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돼 실행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길자연 대표 회장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물으면서도 아니오라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묵살한 채 발언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법과 원칙이 상실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의장은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의사봉을 두드겼습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 예장 통합 측은 이번 실행위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 이거는 신사참배 때 하던 회의가 마찬가지요. 어떻게 이런 회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모두 무효입니다. 법과 원칙이 상실된 채 용역업체를 동원해 실행위원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